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네. 6시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는 브랜드죠. 그리어 앰프스에서 제작이 되는 네. 이펙터들을 모아서 특집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어 앰프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그리어 앰프스의 수장인 닉 그리어는 네.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인생에 대한 질문과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근데 그의 할아버지였던 알렌 그리어는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한 가지만 골라라 정말 잘할 수 있다면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은총 씨도 기타를 고른 것처럼 이 닉 그리어한테 할아버지는 알렌 그리어가 한 가지만 고르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사람들이 종종 그리어 앰프스가 왜 그렇게 많은 디스토션 페달을 만드는지를 물어본다고 해요. 오늘 저희가 리뷰할 것도 6개 중에서 무려 5개가 드라이브 계열이거든요. 닉 그리어는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랐으며 기존의 페달 회사들에서 제작한 페달들이 연출되는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이 다른 회사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중 하나가 오버드라이브 및 퍼즐을 포함한 이런 디스토션 계열 페달이었다고 합니다. 닉은 자신만의 고유한 회로를 설계하고 빈티지 회로를 취해서 이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조정해서 영향을 받은 페달의 특성과 완전히 다른 사운드가 연출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에게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네요. 1998년 설립된 그리어 앰프스는 친구와 자신들을 위한 페달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유니크하고 뛰어난 사운드는 수많은 뮤지션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과 전 세계 딜러들과 함께 이들은 시장에서 가장 훌륭하고 강건하며 최고의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페달과 앰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 다뤄볼 제품은 이 그리어 앰프스가 현재 위치에 있게 만든 오버드라이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일단 오버드라이브. 이뻐요. 그렇죠. 회사가 그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이라서 뭐 이제 계속 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네. 이 여기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이쁩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독특했던 점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이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사이트도 들어가고 사진들도 많이 찾아서 봤는데 같은 이펙터인데 버전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 외관에 이제 적용된 컬러가 동일한 이펙터인데 색깔이 다른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렇게 이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같은 경우는 블루로 네. 되어 있는 버전을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오버드라이브는 매우 자연스러운 사운드의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자연스럽고도 자연스러운 톤을 찾는 플레이어들에게 들었던 가장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느낌과 최고의 사운드를 이펙트에 녹였으며 그로 인해 제품명에 오가닉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페달은 기타 앰프의 톤과 혼합되어 풍부한 고주파와 복잡하지만 부드러운 클리핑을 제공하는 페달이고요.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오버드라이브는 어택을 선택하는데 민감하며 다른 오버드라이브와는 좀 차별화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쉐릴 크로우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피터 스트라우드나 로리 닐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조던 피터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와 레코딩에서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오버드라이브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름이 다 약간 요런 식이에요.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뭐 이런 식이에요. 다음 그렇죠. 시간부터 또 보여드릴 텐데 오가닉 그렇습니다. 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전원 9V DC 정자나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라우드니스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프리퀀시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네. 단순한 컨트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운드를 많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연의 소리 뭐 자연스럽다고 몇 번을 강조하는데 제가 자연스러운지 한번 중점적으로 들어볼게요. 클린 톤입니다. 네.
일단 굉장히 고급진 그러네요. 사운드가 연출이 되네요. 그리고 아예 안 들어본 사운드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이구심이 들긴 하지만 확실히 다른 기존의 오버드라이브 페달들과는 약간 차별화되어 있는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리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앰프 볼륨도 살짝 또 올렸거든요. 네. 네. 게인을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큰 볼륨으로 좀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좀 앰프 볼륨 많이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자연스럽고 네. 자연스럽고도 자연스러운 톤이 네, 그렇습니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소리 좋네요. 일단은 사운드를 더 많이 들어보고 얘기를 한번 네네네. 나눠보도록 할게요. 게인을 많이 올려볼게요. 끝까지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소리 진짜 저희가 이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은총 씨가 이펙터를 보면서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소리가 안 좋았으면 좋겠다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소리가 좋으면 사게 될까봐. 아 그렇죠. 요즘에 이제 게임 하고 있는 것에서도 무과금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친구랑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또 많이 쓰셨다고 네. 하셨는데. 소리가 좋아버리니까. 네, 그렇죠. 약간 난관에 봉착한. 그렇습니다. 제가 게인을 낮추고요. 볼륨을 조금만 더 높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이 리어 쪽 브릿지 쪽 픽업보다 프론트 쪽 픽업과 물렸을 때 그렇죠. 발군의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저희 혹시 기타를 잠깐 바꿔볼까요? 네. 소리가 굉장히 이게 기분 좋은 하이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타 좀 특징인 것 같은데 네.
하이가 진짜 기분 좋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안 아프게 이쁘게 네. 잘 들리는데 요건 또 어떨란지. 조절을 해볼게요. 험버커, 싱글 픽업 할 것 없이 다 멋진 조화를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뭐랄까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깨끗하고 기타 본연의 색상을 잘 살려주면서도 멋진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무대에서도 그렇지만 녹음할 때 사용을 하면은 참 양질의 사운드, 멋진 사운드를 연출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뭐 일단은 디자인과 함께 지금 이펙터 같은 경우 뭔가 뭐 여러분도 뭐 지금 쓰시는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있겠지만 뭐 굳이 이제 비슷한 류로 좀 약간 그룹을 묶어보자면 뭐 뱀이람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무겁고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드라이한 느낌이 네. 좀 있다면 차가운 느낌이 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이름처럼 라이트. 되게 좀 밝죠? 그렇죠. 밝고. 또 가볍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미들의 그 특유 좀 엣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론트 픽업으로 갔을 때 그 되게 중심 있는 소리가 잘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일단 요즘 추세에 진짜 음악이 좀 잘 맞는 페달이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어 앰프스의 이펙터를 저희가 이제 쭉 다뤄볼 텐데, 첫 시간에, 물론 가장 유명한 드라이브 페달이긴 하지만, 멋있는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또,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씨 먼저 스피드 오가닉 오버드라이브,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드라이브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자연 열매, 요렇게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고. 자연스럽네요. 그래서 진짜 지금 진짜 확실히 이거는 제 생각에는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아요. 이 페달은 그냥 와 좋다 아니면은 이 페달 소리 별론데 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 많게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확실히. 맞습니다. 열매라고 하셔서 저도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농약으로 재배한 맛있는 열매. 이 뭔가 합성 조미료라든지 이런 느낌의 이펙터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색이 진하고 착색감도 있고 하지만 그런 또 화려한 사운드를 내주는 이펙터들과 반대로 굉장히 뭐랄까 순수하면서도 굉장히 힘있게 밀어붙여주는 네. 사운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기타리스트들 대부분의 기타리스트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사운드를 잘 완성해 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0.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다양한 드라이브류와 컴프를 리뷰를 해볼 텐데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한 가지만 난 한 놈만 패 네. 얼마나 깊게 파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도 같고 네네. 이 그리어 앰프스 그 특유의 드라이브 페달들 사운드들을 다 한꺼번에 이어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평소에 그리어 앰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나 자신만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고 싶었던, 찾고 싶었던 연주자분들이시라면 네. 한 번쯤 시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